테리의 헬로 토이. 아!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쉐도우 베이버스! 테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디스페이터와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오늘은 베리가 그 펀치의 세계체험 파이터라는 말이 쏙 들어가게끔 저기 메인 스튜디오에다가 트랙을 깔아 넣었거든요. 지난번 베리가 크래싱 배틀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스피드 배틀에서도 아주 펀치를 이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짜리 모터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헬로메이버스와 디스페이터 얼마나 멋있어? 뭐야 뭐야. 베리입니다. 아니 저 지금 촬영 중인데 갑자기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아 펀치 준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준비 많이 했어요. 지금 바로 두 번째 배틀 시작합니다! 뭐죠? 트랙 아무것도 없는데? 하! 이번 펀치 지난 한 주 동안 파이트 초이카 연습 많이 했나? 많이 했지. 실력이 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던데. 지 뭐라 그러는 거야 자꾸? 지난번 크래싱 배틀에서 진 펀치 너를 위해서 이번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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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스피드 배틀을 준비했지. 이번 경기에서 지게 된다면 초이카를 빼앗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바이트 초이카 선정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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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야 될 거야. 아! 세 판 중에 두 판을 먼저 이긴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야. 만약에 진다면 초이카를 빼앗기게 될 거야. 자 그럼 능력을 어서 뽑고 시작해. 어차피 베리한테 질 테지만. 그 뭐 뒤에다 뭐라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기분 나쁜데? 그렇지 않아요? 전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자! 촬영 친구! 능력 주세요! 좋았어. 아... 이거 또 똑같은 색이 아니에요? 짠! 레이스 스타터! 이게 뭐지? 예스! 레이스 스타터! 아 제발 좀 제발 제발 좀 이번엔 좀 마마 마찰력 마스터 마찰력 마스터 아 이게 뭐야 또 이런 쓸모없는 것도 마찰력 마스터는 무슨 참기를 그 내가 해봤어! 그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스피디에! 아! 왜?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고소한 냄새가 나지. 고소한 냄새! 아, 고소한 냄새 말고는 이건 패틀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아, 그렇다면은 베리한테 그 능력을 쓰도록 해야겠다. 베리가 참기름을 묻히고 다닐 수 있도록. 왜 그 능력을 저한테 써요? 어, 그러면 안 돼요? 자기 본인한테 써야지. 아니, 그거를 능력을 줄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고소한 냄새 안 좋아요? 아 네 괜찮아요. 참기름 얼마나 고소하게요. 아니 그거를 왜 저한테 써요? 이거 본인한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쓸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설명에서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능력을. 상대방한테 가능하다고요? 자 이게 바로 베리가 준비한 스피드 트랙! 베리가 준비했다고? 아니요 여분들이 이 촬영 친구들이 짜부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펀치 몰래 몰카 이거? 할까요? 오늘을 위해서 특별하게 튜닝을 완료했는데 어 펀치 디스페이터 준비했어요? 디스페이터! 난 섀도우 베이모스 다크 솔저 스타크 솔저 어차피 내가 2초 먼저 출발하잖아요 그쵸? 아, 맞네 이거 이게 트랙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2초면은 이거 따라갈 수가 있겠어 아! 진짜? 그럼 뭐 매번 해요! 뭐야 한 번만 사용하는 거였어? 다행이다 아 됐어 한 번은 져주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빨리 능력 쓰세요 자 먼저 능력을 쓰겠습니다 능력자 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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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동작이 뭐지? 잠깐만요 핫! 뭐야 레이스! 발동! 레스 무슨 스타터요? 레이스 스타터 아 레이스 스타터 맞지? 아 자꾸 시비 걸어요 아 발음 똑바로 하세요 아 레이스 아, 다, 더 멋지게 할게요 다시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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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스타터 발동! 어 멋있었어 어떻게 2초를 1
이 세고 내가 할까? 내가 셀게요. 아, 똑바로 해야 돼. 어차피 이번 판은 내가 준비했어. 자, 자, 레디, 펀치 레디. 어, 레디, 레디. 레디, 등, 동동. 파이팅! 고! 에이! 이! 가자! 제발! 아! 아, 뭐, 이번 판은 뭐, 원래. 이건 당연히 이기는 거죠, 베리가. 하지만 다음 판에서는 참기름 고소해질 준비하십시오. 너 인성 문제 있어? 왜? 내가 왜? 아, 진짜 이거. 편지 실험했었죠? 딸기에 참기름을 담그면 맛이 없거든요. 그럼 바로 두 번째 배트 가볼까요? 잠깐! 펀치의 능력 사용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 능력. 노! 팔이야, 뭐야? 즉! 마찰력을 지배하는 자! 나의 능력이 여기 와 있구나. 베리 씨? 네? 베리에게 이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에 푹푹 담가주세요. 안돼. 두 번째 판은 제가 이길 수 있겠죠? 자, 갑시다. 시작합시다. 고소해. 이번 판은 제가 이겨야 돼요. 기름 튀잖아. 자,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레디. 파이트 고! 야, 안돼. 마찰력을 지배하는 자! 아!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쉐도우 베이버스! 참기름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할 줄이야. 그 다음 마지막 판을 위해서는 베리는 이걸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해? 어떻게 이렇게 그 기름 하나로 못 올라갈 수가 있죠? 오르막길을? 닦는 방법. 깼어. 아! 근데 이거 뭐예요? 알아서 닦으셔야죠. 아니 기름 어디까지 묻힌 거야? 펀치도 좀 도와드릴게요. 예! 이걸 닦죠. 아 이거 막 기름 이거 안 닦여가지고 그 다음 지는 거 아니야? 빨리 세 번째 판 할까요? 그렇시다. 지면은 이건 다 트랙 탓이에요. 자꾸 혼잣말해. 에? 자 할까요? 좋습니다. 갑시다! 마지막 판! 마지막 판! 레디! 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야,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잠깐만, 이거 무슨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 이게 왜 못 올라가는 거냐고요? 나의 능력이 남아있네.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트랙에다가 기름을 다 이렇게 발라봐가지고 이걸 보기에는 피트인을 해서 바퀴를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기름이 안 지잖아. 자, 섀도우 베이보스한테 이렇게 피트인을 해서 바퀴를 바꿔줬어요. 참기름 묻은 거를 다 갈아줬어요. 아, 그런다고 뭐 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길 거예요. 좋습니다. 시작해보죠. 레디! 파이팅! 고! 속도의 차이! 확연한 나의 승리! 이건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문제야, 지금. 여기에 참기름이... 합리적인 의심 받아드리겠습니다.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한번 바꿔서? 아, 궁금하네, 이것도. 지금 어떡하지? 이건 그냥 번외 경기? 조명 가리지 말아줄래요? 조명 가리지 말라고요. 참기름 때문에 정말 기분 나쁘니까. 레디! 잠깐 시작! 레디! 파이트 고! 엄청 빠르네! 빨라? 야! 이거 봐봐요! 이게 내가 질게 아니었다니까요! 왜 이렇게 빨라? 이게 딱 참기름 때문이야! 아니 뭐 능력도 실력이죠! 능력 좋은 걸 뽑으시던가! 난 좋은 거 뽑았는데 남이 좋은 걸 또 뽑으니까 내가 안 되네. 이건 번외 편이었으니까 뭐 다음부터는 능력을 잘 뽑는 걸로. 자, 이렇게 좋은 능력을 뽑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만에 좋은 능력 뽑아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 솔직히 이거는 네.
조금만 더 빨랐으면 이긴 게 아니라 이게 참기름을 안 발랐으면 내가 100% 이기는 건데. 다음번에 능력 좋은 걸 뽑기를 제가 바랄게요. 어. 자, 이제 주세요. 이제 진사 졌으니까 섀도우 베이머스 이제 제 겁니다. 내가 진짜 아끼는 초이카였는데. 자, 아하. 고소야, 이거 참기름 묻은 섀도우 베이머스 어디다 쓰나 이걸? 이거 잘 아껴주고 있어요. 제가 또 꼭 다시 가지러 갈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꼭 이겨서 찾아가세요. 네. 그럼 우리 능력자 둘은 또 다른 능력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